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유리캐가 벌써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리캐 생일 축하합니다. 자, 1년 동안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달려준 유리캐에게 감사합니다. 유리캐를 선물해준 와이프한테도 고맙고요. 자, 1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틈틈이 영상 찍고 올렸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 시켜드릴게요. 으아짜! 계기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저는 22,624km를 탔습니다. 만 킬로에 한 번씩 해서 엔진오일 두 번 교환했고요. 그리고 평균 연비는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특이사항은 최근에 이런 손잡이 달았던 것, 이 운전석 도어트림 까짐으로 인해서 교환했던 거. 근데 운전석 도어트림 같은 경우는 교환했는데 또 까져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매번 이럴 것 같습니다. 또 교환한다고 해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이대로 타려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핸들의 가죽 부분 있잖아요. 이 가죽 부분도 까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까지진 않았어요.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감이 커서 딱히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언급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슈가 많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이 많아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그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씩 설명 드려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일단 본넷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은 또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엔진룸 청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먼지들은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기계 같은 경우는 물과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물로 엔진룸 청소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에어 같은 걸로 한 번씩 불어주면 좋은데 에어를 한번 불어주진 않았어요. 근데 세차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몰딩 있잖아요. 이 몰딩이 최근에 들어서야 미세먼지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지만 예전에는 세차를 해도 이 몰딩이 물이나 먼지들을 많이 막아줘서 엔진룸이 항상 깨끗했어요. 최근에 와서야 조금 더러워진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 누유 같은 거는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조금 흘린 것 같아요. 누가 작업자가 흘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대훈이 삼촌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가 하나 줘서 금장 엠블럼 하나 교환했고요. 더 좋은 거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안 주더라고요. 뭐 딱히 다행히도 조금 신경 써서 타는 편이라서 휠이 긁히거나 뭐 데미지를 먹은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문콕 하나, 제대로 문콕 하나 온 거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우그러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문콕이 한번 찍혔어요. 이거는 굉장히 좁은 주차장을 갔는데 K5가 와서 주차를 한 다음에 뒷좌석에 타고 있는 꼬맹이가 강하게 열어서 찍혔어요. K5 문짝이 또 유난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찍혔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아직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불만인 거는 이 스피드 커버입니다. 스피드 커버에 이 벨크로가 너무도 안 좋아서, 너무도 약해서, 이건 조금 버티는 편이네. 이쪽은 좀 버티는 편인데 운전석 쪽은 이게 좀 고속주행을 하면 절반 이상 떨어지는 상태죠. 고속주행을 하면은
학원을 떨어져서 펄럭거려요. 그래서 뭐 내려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불어서 바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덜덜거리는 이 부분이 바람이 들어가서 약간 덩덩덩덩덩덩 거리는 그런 공명음 같은 게 고속주행을 할 때는 뒷좌석에서 느껴집니다. 앞좌석에서는 느껴지진 않아요. 긁어먹은 거, 여기 흙바지, 후진하다가 돌멩이 같은 거 하나 걸려가지고 살짝 긁혔고요. 또 이 브레이크 등 지금 지저분해서 보이진 않는데 어디지? 아 여기구나. 지저분해서 보이진 않는데 아이 뭐야 손가락. 여기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갔죠? 여기가 주차를 하다가 거리감이 없어서 이쪽에 한번 벽 같은 거에 한번 밀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너무 살짝이어가지고 깨지진 않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덜컥거리지? 뭐야? 어디 조이는 데가 있나? 이건 좀 짱짱하게 붙어있네? 좀 짱짱하게 붙어있는데? 뭐야? 떨어진 건가? 약간 유격이, 이쪽이 더 유격이 심한가 보네요. 이쪽은 약간 덜컥거리는 느낌이 나고, 저쪽은, 덜컥거리지 않네. 또 하나, 그 트렁크 도우미를 설치했습니다. 트렁크 도우미 설치해가지고, 한 손으로도 편안하게 트렁크를 올리고 닫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살짝만 올려도 이렇게 버티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양쪽을 교환하면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지고요. 그리고 한쪽만 교환하면 올렸다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쪽만 교환하면 그렇게 돼요. 한 세트를 구매하셔가지고 동호회분들하고 같이 한쪽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해요. 그 주차장 같은데 벽하고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 물건을 꺼낼 때 이 정도만 딱 벌리면 벽에 닿지 않으니까요. 벽에 닿지 않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물건을 꺼냅니다. 이 트렁크 도우미 같은 경우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쪽에 이제 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테인레스였는지 뭐 철판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쪽에 판을 하신 분들은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서 이쪽 양쪽 트렁크 도우미를 설치하셔도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커버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스피드 커버의 소프트보다는 하드커버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요. 부담 없이 찢어져도 괜찮고 그런 거는 스피드커버가 편한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스피드커버 위에다가 테이블도 옮겨보고 긴 사다리도 적재해서 옮겨봤는데 생각보다 긴 짐을 위에다 그냥 얹어서 이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찢어질까봐 좀 다소 불안하더라고요. 하드커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뭐 스티커 하나 나눠드리고 싶어서 만든 건데 스티커 제작업체가 문제인지 제 디자인이 문제인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요. 칼같이 깔끔한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업체분에게 들었는데 이미지 파일 자체가 안 좋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본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드리기가 창피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별로 안 좋아서 제 차 SM5하고 이 유리카에만 붙이고 있습니다. 차 26,000km를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엔진을 교환 시기, 즉 10,000km 교환 주기부터 엔진 소음이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20,000km 정도 돼서야 엔진 소음이 조금 더 커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초기에 한 3,000km, 4,000km 탈 때는 느끼지 못한 소음들, 엔진 소음들이 실내에서 엔진 소음이 조금은 들릴 정도로 엔진 소리가 커졌다는 거. 그런데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차종을 타보면 렉스턴 스포츠가
정말 조용하구나 하는 걸 좀 느낍니다. 실내 소음 정도는 정말 개인적으로 대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았어요. 자동차 검사를 받았는데 등록증상의 등록은 4월 2일 그리고 렉산 스포츠를 받은 날은 4월 4일 근처에 있는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직접 받았습니다. 신차니까 당연히 뭐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잘 받았고요. 자, 지금까지 유리카의 생일 기념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렸고 하니까 캠핑이나 여행 그런 것들을 이 렉스턴 스포츠와 좀 더 다양하게 즐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